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유덕희 작가의 단편소설 다리입니다. 유덕희 작가는 1975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서 하얀 환상으로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장편소설 불타는 미루나무와 그대 꿈속의 나의 잠 등을 펴낸 작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 다리에는 주인공 정선이라는 딸과 홀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현실이 참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녀의 삶이 피곤한 이유를 한번 소설 속에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리 유덕희. 인간의 심연에 가설된 한 줄기 그물이다. 건너는 것도 위험, 도상에 있는 것도 위험, 뒤를 돌아다 보는 것도 위험, 몸을 떨면서 자리에 멈추는 것도 위험. 인간에게 있어 위대한 점은 그것이 다리이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F.W.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끈질기게 울렸다. 얼마나 지독하게 울렸는지 내가 퍼뜩 눈을 떠본 시각이 7시 46분이었는데 8시 25분까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아니면 중간에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집에는 나 말고도 두 사람이나 더 있었다. 엄마와 남동생 상호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 송곳 같은 전화에 마지못해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정말로 신경질이 치미는 것을 억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기는 미혼 리서치입니다. 박정선 씨죠? 바쁘지 않으시면 간단한 앙케이트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미혼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들은 미혼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니에요. 기혼이라고요. 졸려 죽겠으니 이따위 전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보세요? 아주 간단한 조사입니다. 미혼모에 관한 미혼 여성의 의식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사랑만으로란 드라마 보시죠? 그 드라마에서 은하가 남성과 상의 없이 아이를 낳는 이것 보세요. 전 그따위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전 그런 바보 같은 상황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래요? 여보세요.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꽈당. 나는 씩씩거리며 송수화기를 내던졌다. 기도 안 막혀서. 별 가짜는 전화가 내 일요일 아침잠을 박살내다니.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담. 날 들어 애비 없는 자식을 낳고 싶으냐고 묻는 건가? 잠시 속에서 치받는 열을 식히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매운 내가 후끈 나더니 곧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주방 쪽으로 뛰어갔다.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울상을 지은 채 까맣게 졸아붙은 검정콩 냄비를 망연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됐나요? 빨래하느라고 다용도실에 가 있는 사이에 콩자반이 까맣게 탔구나. 어머니는 콩자반을 태운 일이 하늘의 한 귀퉁이를 태워먹은 일이라도 되는 양 절망적으로 온몸을 쥐어짜며 탄식하였다. 그 바람에 나는 어머니가 까맣게 졸아붙은 쭈그러진 냄비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온몸에서 매운 내가 났다. 그까지 콩자반, 쇠고기 장조림도 아닌데 어때요? 비싸지도 않은 콩자반을 가지고 인생의 절반을 망쳐먹은 듯이 슬퍼하는 어머니에 관해서 나는 금세 화가 치밀었다. 나는 어머니 면전에서 까맣게 타버린 냄비를 휙 낚고 채
설거지통에 푹 담갔다. 뜨겁게 단 냄비가 찬물과 닿자 순간적으로 증기가 피어오르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사실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나는 냄비째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버렸으리라. 이런 쭈그런 양은 냄비는 우리 집에나 있는 고물일 테니까. 그런 물건은 쳐다보기만 해도 우울해진다. 어머니는 볼멘 소리를 내지르셨다. 오냐, 그렇겠지. 너는 내가 얼마나 둥둥거리고 살아야 되는지 신경이나 쓰니? 오직 내 일만이 중요하지. 나는 아침마다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상호를 맨밥 싸서 보내야 하는 팔자다. 일요일이고 뭐고 쉬는 날도 변변이 없이 허둥지둥 살아야 하지. 그렇지만 나는 엄마니까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견디는 거지. 너처럼 일요일이라고 퍼질러 자고 쓰잘데없는 전화질로 전화비나 물게 하고 토요일마다 밤늦게 돌아오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다. 전화질이라니요? 그건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전화 없어도 쉬면 되잖아요. 누가 엄마들은 놀지 못하게 강요한대요. 내가 놀아봐라. 일요일날 나오랬는데 무단히 쉬어봐라. 당장 그 다음날부터 일거리를 안 준다. 그런 곳이다. 세상이 그렇게 야박한 곳이야. 내가 막상 놀면 넌 시집 안 가고 날 벌어먹이련? 네가 그럴 년도 아니지 않냐? 얼마나 무정한 년인데? 내가 집안 걱정하고 동생 걱정하고 엄마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는 년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겠니? 전화벨이 극적으로 울린다. 저 전화벨이 아니라면 나는 어머니를 사납게 노려보았을 것이다. 제가 뭘 어쨌게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고 대들고 말았을 것이다. 언제나 징징거리며 우는 소리를 내는 어머니는 내게서 기어코 어떤 맹세를,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떨굴 듯한 상기된 얼굴과 떨리는 애처로운 목소리를 내면서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반납하겠어요. 아무 걱정 말고 저만 믿으세요. 이 정도의 아부를 기대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 아부의 말은 어느 틈엔가 내 마음속에서 증발되었다. 나는 전화기 쪽으로 급히 갔다. 일요일 아침에 나에게 걸려올 전화 같은 건 사실상 없다. 엄마 때문에 내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받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은 나날이 줄어갔다. 날마다 개 같은 날들일 뿐이다. 지루하고 미칠 지경인 것이다. 하지만 또 내 전화했다. 여보세요? 정선이니? 나 나희야. 아유, 오랜만이다 얘. 나희? 나희라니? 난 얼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희가 누구지? 내가 아는 애치고 나희란 이름은 없었던 것 같다. 너 사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잖아. 이번에 짐 정리하다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전화한 거야. 나 병원 옮겼어. 아, 그래 그래. 내가 먼저 연락하기로 했지? 괜히 바빴어. 새로 옮긴 병원은 어때? 좋으니? 그저 그래. 말하는 동안에 기억이 났다. 일본 여행에서 만난 친구였다. 일본에서는 꽤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돌아온 후로는 두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못 만났다. 내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다. 그땐 참 좋았었는데. 나희는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듯 까르르 웃었다. 그의 웃음은 아무리 울적한 일도 단숨에 날려버리는 상쾌함이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일본에서 새로운 경험을 갖기 위해 갔었다. 새로운 출발, 또 다른 인생 항로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곳에서의 모든 것을 깡그리 버리고 시작하는 삶. 하지만 기대할 만한 사건은 생겨나지 않았다. 그저 약간의 색다른 경험과 몇 편의 추억들, 그뿐이었다. 일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다면 그 자체가 엉터리 없는 무모한 발상이라는 그 점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이 일본 여행의 소득이라면 소득일지도 모른다.
엄마가 세탁기를 돌리는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갑자기 요란스럽게 덜컹덜컹 꽝 나더니 멎는다. 엄마는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고 소리나게 닫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쉰다. 세탁기는 오래전에 고물이었다. 벨트가 헐거워져서 특히 탈수가 잘 안 되었다. 내가 산에 여직원끼리 들었던 2년 만기 100만원짜리 개를 탔을 때 엄마는 그 돈으로 세탁기를 사줬으면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세탁기를 사는 대신 일본 경도 여행을 다녀왔다. 엄마 연배의 어른들이 신경질적으로 미워하는 나라 일본. 하필 일본이었던가 하고 묻는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아버지가 일본에서 생존해 계셨다. 제일교포라면 무조건 부자라고 상상했던 어린 시절에는 언젠가 큰아버지가 돈이 잔뜩 든 큰 가방을 들고 와서 가난에 빠져있는 우리 집안을 하루아침에 번쩍 일으켜 세워주리라는 기대와 환상을 품었었다. 그 바람에 어머니는 없는 형편에 아주 일찍부터 나를 일본어 회화 학원에 보내주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딱 한 번 고국을 방문한 큰아버지의 사정을 알고부터 품고 있었던 소망은 원망으로 바뀌었다. 큰아버지는 일본 생활이 궁화였다. 일본 여자를 철어 얻어 기대어 살고 있었을 뿐 재산이라곤 전무하였다. 그분의 신선스러운 삶은 그때까지는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다. 아버지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탓으로 친척들도 되도록 쉬쉬했었다. 아버지는 단 두 형제분으로 할아버지가 지리산으로 들어가 시체조차 못 찾은 빨치산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조차 한참 뒤에야 아셨다. 할머니 역시 일찍 돌아가신 탓으로 고생이 쓰라렸던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느 만큼 자라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자 이 나라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일본으로 밀항을 하였다. 밀항자로서 쫓기며 숨어 살았던 큰아버지의 일본 생활은 힘겨웠던 모양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있었고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에는 불황자의 삶을 청산하고 일본인 술집 여인의 기둥아비로 정착해 있었다. 사정을 다 알고 난 후에도 어머니는 시숙인 큰아버지를 미워했다고 짐작이 된다. 나는 크게 실망하였지만 얼굴도 변변히 모르는 그분을 증오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오히려 한 분 남은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미움은 차츰 엷어졌으며 그래서 살아생전에 내가 일본으로 찾아가 한번 배워야지 마음먹었는데 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 처음으로 하게 된 해외여행에 그런 마음결이 알게 모르게 스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나 역시 큰아버지와 똑같이 인생을 바꾸어 볼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다. 응, 그래. 요즘도 가끔 생각해. 별 실속은 없었지만 말이야. 만약 일본이라도 가지 않았더라면 난 틀림없이 사표를 던지고 말았을 거야. 그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니까. 나는 목소리를 낮춰서 소곤거렸다. 일본 일주일에 거금 100만 원을 홀라당 날리다니. 엄마는 도저히 못 참아 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니? 너는 신랑만 잘 만나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온 식구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꼭 그래야 되겠니? 아무리 내가 번 돈이라지만 속이 그렇게 없니? 나는 여태껏 내가 뼈 빠지게 벌어도 양말 한 짝 변변한 걸 못 사 신어봤다. 여자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있니? 엄마는 한탄하고 한탄하다 못해 소금 같은 눈물을 질금질금 짰다. 하지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학을 나왔다 하여 나보다 새까만 신참내기 여사원이 더 빨리 진급하는 것을 두 눈을 번히 뜨고도 보고만 있어야 했다. 나이는 간호사였다. 그녀도 환자들이 병원이 까무라실 정도로 지긋지긋해서 무조건 탈출하듯이 일본으로 떠나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공항에서 배낭을 짊어진 채로 만나 함께 싸돌아다녔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어떤 의사와의 사랑이 무참하게 깨어진 바람에 그곳으로 온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한번 자살을 감행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나는 어째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자살에 실패하는지 가끔씩 궁금하다. 그곳에서 만난 남자들 요즘도 만나니? 아니야. 딱 한 사람. 영섭 씨? 응. 혹시 그 때문에 나이가 전화를 한 걸까? 나는 갑자기 의심스러운 기운이 속을 더부룩하게 채우는 느낌이었다. 숨이 갑갑해졌다. 너도 영섭 씨 만나니? 내가 왜? 내가 왜 영섭 씨 만나? 아니면 펄쩍 뛸 거 없고. 얘 좀 봐. 영섭 씨하고 뭔가 잘 안 되니? 나는 가끔 경유 씨 만나. 심심풀이 땅콩으로. 경유 씨가 영섭 씨랑 친구니까 얘기는 하는 편이지. 그뿐이야. 영섭 씨 마음에 있음 꽉 붙잡어. 컴퓨터 프로그래머란 직업이 유망 직종이래더라. 집안도 아주 좋대. 글쎄, 잘 모르겠어. 난 그 사람 모르겠더라. 내 목소리에 저절로 한숨이 스민 모양이었다. 갑자기 뭘 모르겠다는 거야? 암튼 좀 그래. 나는 입을 꼭 다문다. 여행기에서 만난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나 나희와 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진 않았다. 영섭 씨, 가정상의 문제가 좀 있을 거야. 그런 얘기 안 하지? 전혀. 집안 얘기는 통 안 해. 나에게 아직 하고 싶지 않은가 봐. 경유 씨도 친구라고는 해도 남의 집 사정 얘기는 안 하더라고. 단지 지나가는 말로 흘리더라. 그러니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덤벼봐. 몰라. 그보다 넌 요즘 어때?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영섭 씨에 관해 몹시 궁금했지만 나로서도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어머니 쪽에 신경이 쓰여서 그 화제를 더 밀고 나갈 수도 없었다.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저냥 적응하려고. 다 그렇지 뭐. 새로 옮긴 곳 전화번호부터 불러봐. 내가 곧 연락할게. 그래. 이번에 꼭 만나자. 보고 싶다 얘. 응. 정말 반갑다. 나는 나희가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옆에 놓인 신문지 귀퉁이에 또박또박 적고는 서로 인사말을 마친 연인에게 속삭이듯이 한껏 다정하게 나누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상하게 맥이 풀렸다. 딱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뭔가 하다 그만둔 듯이 찜찜하고 심장조차 두근두근하였다. 손끝도 저렸다.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가? 요즘은 길을 가다가도 빌딩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었다. 다리를 지날 때면 영락없이 발밑이 간질간질하였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뉴스로 볼 때마다 정작 그 일이 잊혀져가는 요즘 들어 나는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뭔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일들이 불안해졌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닐까 엉뚱한 망상을 품고 회사에 나가면 부도가 났다거나 큰 불상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게 아닐까 상상한다. 어머니는 드디어 세상의 불행이란 불행은 모조리 당신의 가엾은 어깨 위로 쏟아진 듯한 절망적인 모습으로 힘겹게 손빨래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다용도실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뒷모습이 훤히 보였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을 그리고 싶다면 저 흐린 유리창 틀이 액자가 되어 웅크리고 있는 야위고 뼈대가 굽은 등판의 어머니야말로 좋은 모델이 되어주리라. 어머니는 슬픔을 끊임없이 과장한다. 그래, 지금 가엾은 우리 엄마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못돼 먹은 딸이 아니라 남편이리라. 돈을 벌어다 주고 원 없이 사랑해주는 마음씨 따뜻하고 가슴이 넓은 남편. 그런 남편감을 어디서 찾으랴. 이렇게 젊고 싱싱한 나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한숨을 몰아쉰다. 한 집안을 냉각시키는 데에는
단 한 사람의 불행이 냉각탐 노릇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집안에 서걱거리며 끼어있는 성애를 본다. 한때는 미모가 출중했다고 기억되어지는 우리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20살에 나이가 13살이나 많은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연고가 불분명한 33의 가진 것 없는 남자가 철없고 예쁘기만 한 젊은 여인의 욕망을 채워줄 리는 만무했을 테니까. 내 나이 때엔 벌써 6살짜리 딸을 가진 엄마였다.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려고 드느냐고 대들때면 어머니는 늘 이런 말로 당신의 신세한탄을 일삼으며 쐐기를 박았다. 27에 미운 오리새끼 같은 딸아이가 치마꼬리에 달려있었던 초라한 안악을, 그녀의 삶의 염증을 나도 물론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게 뭐 내 잘못인가? 어머니는 오로지 알뜰히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었지만 그나마의 짧은 안락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을 때에만 가능하였다. 아버지는 엄마 나이 33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두 번에 걸친 위암 수술은 알량한 재산을 눈처럼 속절없이 녹여버렸고 빈털터리로 두 아이만을 남겨주었다. 이제 어머니는 거친 세상을 당신의 두 팔로 벌어먹어야 했다. 행복이라거나 보살핌이라거나 사랑은 끝이 났다. 그런 달콤한 말과는 영영 무관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세 사람의 살아있는 입을 벌어먹여야 하는 일은 어머니에게 늘 벅찼다. 가진 재주라곤 허드렛 일을 하는 것 말고는 없었던 어머니가 당신의 미모를 미천으로 삼지 않은 것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다방의 얼굴마담 자리조차 할 줄 몰랐던 그 맹목적인 순진성과 무지에 있었다. 어머니는 미모조차 유용하게 쓸 재간이 없었다. 그러니 사는 일은 늘 힘에 부쳤다. 어머니는 언제나 심하게 힘들어했고 우울해했다. 하지만 누구도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어머니는 별 수 없이 힘을 내어야 했고 그렇게 세상과 싸우는 동안 어머니의 자랑이던 미모조차 마모되어 갔다. 이제는 아무도 어머니가 미모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가난한 과부도 비참했지만 서서히 중년 여성으로 시들어간다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슬픔이었다. 어머니에게도 그런 자각의 시간, 중년의 우울증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당신은 평생 불행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한 번도 충분한 행복감을 맛보지 못하였다고 한탄하였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좋은 시절은 되돌아오지 않을 테지 하는 것. 미래에 관한 암담함, 전망의 부재. 반면 나는 슬슬 어머니의 불평이나 짜증을 감내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다 늙어가면서 더구나 가난하기까지 하면서 새삼 여자 타령이 심해지는 어머니가 역겹고 지루할 뿐이다. 게다가 내 인내심은 나의 청춘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초라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도무지 발휘가 되지 않는다. 세탁기를 월부로 사면 되잖아요. 제발 빨래 내버려 둬요.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을 나는 겨우 참는다. 그럴 처지가 아닌 것을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었다. 이 아파트를 살 때 용자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다달이 부어야 하는 액수가 만만찮았다. 그것이 엄마의 허리와 내 젊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용자금을 갚아내고 숨쉴 여유를 찾을 때까지 적어도 3년 동안은 밥만 먹고 살자고 어머니는 내게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금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었다. 그러니 3년 동안은 아무리 내가 벌었다고 해도 어떤 물건이라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상호가 있지 않은가. 고3인 상호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간다면 그 등록금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만큼 당연히 모든 지출은 통제되어야 했다. 그런 형편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100만 원이란 거금을 일본 여행 일주일에 탕진하고 돌아온 것은 100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에 속했다. 명백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 일을 용서하지 못했고 용서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나를 얼마나 미워하였는지 다시는 내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셨다. 실제로 엄마는 한 달 보름을 나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냉랭한 얼굴로 지내셨다. 나로서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한 나로서는 오히려 편안한 감마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의 불행해하는 표정을 차마 더 보고 있기가 민망하여서 그야말로 불행 때문에 갈수록 더 불행으로 가속화되어가는 집안꼴을 마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얼마든지 더 버틸 수 있는데도 어느 날 나는 나를 정해 용서를 빌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본다면 엄마도 나를 그리 미워할 수만은 없을 터이다. 누구보다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도 못한 채 8년간을 벌어모은 돈을 이 아파트에 고스란히 쏟아부었다. 그러고도 3년을 더 벌어서 보태야만 빚을 청산한다. 그러면 나는 30살, 갈 데 없는 노처녀가 될 것이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가난뱅이 노처녀가 제대로 시집을 못 갈 것은 너무도 뻔하지 않은가. 게다가 쓸만한 재능조차 없는 내가 스스로를 위한 문화적인 투자조차 철저히 금지된 바에야. 이 19평 아파트는 지금은 어머니의 소유이긴 하지만 결국은 상호에게 차례가 돌아갈 것이며 누나의 봉사 같은 것은 기억조차 희미해지리라. 그런데도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당신의 노후만을 오직 걱정할 따름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머니는 나를 대하는 태도와는 딴판으로 상호에게는 지극정성이라는 것이다. 뭐든 다 들어주고도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셨다. 그 애를 아버지만큼이나 떠받들고 돈 벌어 남김없이 바치는 내게는 오직 구박과 미움뿐이다. 내가 대학도 못 간 스스로의 처지를 얼마나 비하하고 있는지는 가늠해 볼 생각조차 없으시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은 돈 버는 일 말고는 하나같이 쓰잘데없는 짓거리로 치부하여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우울해한다거나 억울해한다는 것을 결코 이해해 주지 않는다. 어머니에게 나는 오히려 크나큰 질투의 대상일 뿐이다. 당신이 진작에 놓쳐버린 젊음을 나는 갖고 있었고 내 앞날이 진주빛 미래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손톱만큼도 나를 동정한다거나 가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내가 젊은 여자이니만큼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뜻한다. 집안을 위해 기꺼이 봉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머니,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승복할 수가 없다. 나 역시 불행하니까. 상호가 방문을 벌컥 열고 부스스한 머리꼬를 하고 마루로 나왔다. 몇 시야? 왜 아무도 안 깨워주는 거지? 누가 깨워주다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깨워주니? 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벌처럼 쏘아붙인다. 어휴, 누나, 잔소리, 알았어. 언젠 깨워줬나? 그만하라니까. 상호가 머리를 벅벅 긁으며 인상을 팍 그린다. 엄마가 빨래를 짜고 있으면서 나에게 상호 밥상 좀 차려주라고 소리친다. 울음이 가득 찬 듯한 목소리여서 나는 참으로 그 소리를 듣기가 괴로웠다. 도시락도 싸야 돼? 나는 상호에게 대고 묻는다. 도시락 싸기는 언제나 성가시다. 특히 일요일은. 돈으로 주면 더 좋고 사설 독서실은 휴게실도 없어 도시락 까먹기가 어렵다고. 상호는 뻔뻔스럽게 용돈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저 녀석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언제나 잔뜩 궁금하다. 내가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저 녀석을 유흥가에서 한번 맞닥뜨린 후부터다. 그날 상호는 친구의 생일이라서 딱 한번 소주방에 갔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부터 향수 냄새에 이르기까지
몰래 뒤져본 책갈피에 끼워져 있던 유방이 속사포처럼 커다란 여배우 사진이 포르노에 가까웠다는 것. 못으로 넘긴 머리가 사실은 비싼 파마 머리라는 것. 속옷이 전부 외제 브랜드라는 것이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쯤은 간단히 짐작하게 만들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것일까? 엄마에게 반은 거짓으로 책값 따위를 타냈을 게 틀림없었다. 나는 시끄럽게 구는 것이 싫어서 침묵하였다. 그것은 물론 나쁜 일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애가 신세대임을 인정해주고 싶었다. 너 독서실은 제대로 가는 거니? 그럼 못 믿겠으면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라고. 상호는 실실거리며 나를 놀려댄다. 내가 저를 쫓아다닐 만큼 저에 관해 관심 쏟기를 귀찮아한다는 것쯤 이미 파악하고 있는 눈치다. 콩자반을 태워버렸으니 계란프라이만으로 도시락을 쌀 수는 없었다. 식탁에 앉은 상호에게 나는 아까운 5,000원권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걸로 사 먹어. 짜장면 같은 거 말고 밥을 먹어. 속이 든든해야지. 겨우 이거 주는 거야? 생색을 내는 나와는 정반대로 상호의 대꾸는 퉁명스럽다. 그래, 넌 나중에 내가 벌어 실컷 써. 난 파마할 돈도 없어서 내가 보다시피 엄마가 미친년 쥐어뜯다 던진 것 같은 머릿결을 하고 산다. 파마라는 말에 상호는 신경이 탁 거슬렸는지 지폐를 튕기듯 손가락 끝으로 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파마 때문에 엄마와 누나가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몰래 파마한 것을 엄마는 속였지만 누나는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2주 전 내가 파마를 하려고 미장원으로 가려고 했더니 엄마가 가로막으며 당신이 직접 해주시겠다고 하였다. 식당일이 고되어 기술을 배워보려고 잠깐 미용 학원을 다녔을 뿐인 어머니는 그 실력으로 오로지 종업원 아줌마들의 머리나 보글보글 볶아주곤 하였는데 내가 일본을 다녀왔다는 것 때문에 내 돈을 빼앗고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3만 원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 보름치 반찬값은 하겠다. 그 후 내 인물은 반감이 되었고 아침마다 거울 들여다보느라 지각소동을 벌였다. 야, 상호야! 를 꽝 닫힌 목욕탕 문 앞에서 문을 발길로 차며 소리치는데 어머니는 빨래의 마지막 헹군 물에 얼굴을 부욱부욱 문질러 씻고는 거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엄마는 싸늘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참았다. 돈 때문에 싸우게 되면 가뜩 우울한 심사인 엄마가 더욱 과도하게 비참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점심으로 5,000원 준다니까 적다잖아, 망할 자식이. 남의 집은 고3짜리 대접이 상전이래더라. 보약도 해먹인다는데 너야 귀가 있어도 어디서 그런 소리 듣겠니? 이건 용돈 좀 주라는 말보다 더 심하다. 나는 어머니의 베베틀린 말을 귀등으로 흘려듣는다. 그래도 역시 냉장고 문을 열어봤자 변변한 먹을만한 것이 없어서 나는 상호는 물론이고 엄마와 나까지 한꺼번에 싸잡아 동정하고 불쌍해진다. 김치와 보리차만 잔뜩 들어있는 냉장고.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그나마 멀건 미역국이 있었다. 미역국을 데우고 아침상을 차렸건만 엄마가 이내 외출 차비를 차리고는 방에서 나와 그대로 현관 쪽으로 간다. 아침 안 먹고 가요? 차려놨는데. 엄마가 힐끗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 애정이라곤 한 톨도 없다. 나는 겁나고 머쓱해진다. 황폐해진 엄마와 나 사이가 눈에 보인다. 아, 정말 싫어. 아침 먹고 가면 늦는다. 그러게 누가 빨래하랬어요? 놔두면 결국 내가 할 테지. 널 믿으라고? 동생 도시락도 안 싸주는 인정머리 없는 년인데? 인정머리 없는 년 정도는 욕도 아니다. 나는 삼킨다. 어머니가 쌀쌀맞게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간다. 다녀오세요. 이미 닫힌 문 뒤로 나는 꾹 참고 내 도리를 억지로 다한다. 어머니의 이치에 닿지 않는 노여움은
결국 내 속을 지글지글 끓게 만들고, 그래서 상호에게 계란프라이라도 해주려다 분풀이로 그만두고, 나는 무성의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 5,000원권을 고집스럽게 얹어놓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린다. 목욕탕에서 나온 상호가 식탁에 앉는 소리가 난다. 고3이 되고부터 반찬 투정이 부쩍 심해진 녀석이라 뭐라 불평하는 중얼거림이 들린다. 저 자식, 저 돈 안 가져가 봐라. 다음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런데도 마음속은 얼른 달려나가 만원권과 바꿔주자고 맹렬히 다툰다. 만원만 주면 좋은 소리 들을 걸.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방식이 아니다. 단지 싸워야 되는 상황만을 회피할 뿐이지. 엎치락 뒤치락 하던 마음이 어느 결엔가 잠잠해졌다. 후줄근하게 지친 채 나는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잠에 빠지면서도 나는 저항하는 자신을 본다. 엄마도 싫고 상호도 싫고 내 자신도 미워진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 귀찮고 성가시다. 나는 잠든다. 일요일이고 엿새를 지겹게 일한 나는 자도 괜찮다고 최면을 건다. 무엇보다 상호 꼴이 보기 싫어서 그 애가 집을 나갈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이다. 설핏 잠에 빠졌던가 나는 흐느껴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악을 바락바락 쓰며 소리친 것 같기도 하다. 갑자기 문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깬다. 잠이 확 깨면서 가슴이 터질 듯 두근두근하였다. 손발마저 저린 게 불안감이 몸 전체에 퍼진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달지 비행기라도 추락한달지. 나는 가슴을 쌓아누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를 쓴다. 꿈을 꿨을 거야. 분명 나쁜 꿈 탓일 거야. 그래, 분명 꿈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딘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맞은편에 모차르트가 서 있었다. 놀라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내 발은 땅바닥에 찰싹 붙어서 옴죽달싹을 안 하고 모차르트만이 희죽희죽거리며 다가온다.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악을 써댄 것 같다. 그런 꿈에서 깨어났다. 웬 모차르트 타령이냐고? 얘기를 하자면 짠순이 이모부터 거론해야 한다. 짠순이 이모가 꼭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 이모가 얼마나 짠가 하면 전기세 아끈이라 온 집안의 불은 다 끄고 살고 수돗물도 쫄쫄 흐르게 하여 받아놓고 쓴다. 요즘같이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세상에서 박물관의 옛날 옛적 골동품 인간이 걸어나왔나 하는 질문은 그 집안에선 안 통했다. 이모부가 짠순이 이모를 어찌나 복에 겨워하는지 애지중지 받드는 지경이니까. 그 이모가 비싼 차비까지 물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나보고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 나는 집안 형편을 들먹이며 싫다고 하였고 어머니도 처음엔 마뜩찮아 하였다. 그러나 이모는 우리 사정에 딱 맞는 남자라고 어머니를 설득하였으므로 이모의 말에 홀딱 넘어간 어머니는 나를 고양이 앞의 생쥐보다 더 몰아세웠다. 네가 뭐가 잘났냐? 그 남자와 선을 보지 않으려면 아예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는 식으로. 나는 막상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갈 데가 없었으므로 선을 보기로 했다. 보여준다고 얼굴이 다른 것이라면 탤런트들은 얼굴이 나만하지 않을 테지. 그렇게 느긋하게 마음 먹기로 했다. 또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나갔는데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전기 쇼크를 당할 수도. 약속 장소는 시청 앞에 있는 어떤 호텔의 커피숍이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시켜서 먼저 먹고 있었다. 이럴 때는 될 대로 되라는 심사가 반쯤 작용하는 법이다. 그런데 얼마 후였다. 습관적으로 입구를 바라보다가 나는 쿡 웃고 말았다. 웬 모차르트? 작달막한 키에 곱슬거리는 머리를 단정히 단발로 잘라 귀 밑에 붙인 남자의 몰골이 안 웃을래야 안 웃을 수가 없었다.
그런 웃기는 머리를 한 주제에 날선 양복 차림이었다. 칼같이 다려서 종이는 충분히 벨 것 같은 촌스럽게 시리. 그 남자가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내 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다가왔다. 오,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아마 형님이실 테지. 40은 좋게 먹어 보이는데. 바로 그 남자가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저 혹시 박정선 씨 아니십니까? 아이스크림을 뜯은 스푼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아니, 심장마비가 왜 안 일어났나 궁금하였다. 맙소사, 누가 시집 가고 싶다고? 그때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고 한 달은 밥맛을 잃게 하였다. 39이라고 했다. 아직 마흔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하긴 그때가 4월이었다. 그 남자와 한 시간가량 억지로 앉아있으면서 나는 이모와 엄마에게 쥐어뜯길 것이 두려워서 최선을 다해 내 역할을 감내하였다. 얻어낸 결론은 짠순이 이모가 결코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모의 예언대로 그는 자수성가할 타입이며 50쯤 되면 하다못해 3층짜리 상가 빌딩 정도는 소유할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취미생활이니 독서니 낚시 얘기를 끄집어내며 자신의 교양을 피력하느라 애썼지만 나는 그가 바라는 아내형이 집에서 구슬이라도 꿰어 반찬값에 보태는 억순이 형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채었다. 그런 것은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법이다. 나는 그쯤은 금세 눈치챈다. 그런 방면으로는 내 후각이 발달해 있어서 나는 동전 한 입도 천금처럼 여길 옹이진 성실한 그의 손마디에서 풍기는 역한 노린내를 맡는다. 나는 그 남자와 앉아 속으로 계속 하품을 삼키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 남자와는 도무지 섹스할 마음이 안 내키겠다는 것이었다. 밥을 안 굶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무엇보다 술에라도 취하지 않는 한 그 짓도 불가능하다. 사람은 좋았어요. 뭐 착실하겠더군요. 착실한 게 다 뭐야? 단단하기가 차돌이야. 그래요, 차돌. 이모나 가지세요. 그런 전근대적인 인간은 저에게는 안 맞는다고요. 울고 싶은 기분을 억누르고 한심할 정도로 듣기 좋은 말을 골라 하느라고 내 딴엔 혼이 났다. 다른 건 억지로 참겠는데요. 섹스 트러블이 생길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두 분은 기절해버리실 테니까. 바로 그 모차르트였다. 내 얕은 잠을 어지럽힌 장본인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무슨 악몽이람? 오늘 일진이 영 형편없을 모양이었다. 뭔가 액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하루를 망칠지도 모른다. 그런 강박관념이 다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방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집안엔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음식이 말라붙고 있는 식탁 위를 흘끗 바라보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상호 녀석이 세수를 하고 나간 후의 목욕탕은 언제나 장마 뒤끝을 보듯 물범벅이다. 짜증을 내고 세수를 한 후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또 다른 얼굴이 슬며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는 마치 그가 서 있기라도 하듯 뒤돌아보았다. 있을 턱이 없었다. 하긴 영섭 씨는 우리 집도 모르는 판에. 목욕탕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나는 결심을 했다. 그래, 쳐들어가는 거다. 네가 안 오면 내가 다가가야지. 언제까지나 미적지근하게 있을 순 없지. 시계를 보니 아침 9시밖에 안 되었다. 일요일 아침 9시. 벌써 외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머리 모양이 영 아니었다. 하지만 머리 같은 건 문제도 아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이 아닌 보다 원초적인 것으로 승부수를 둘 테니까. 나는 굳이 집에서 입는 수수한 옷차림에다 손에도 손지갑 하나만 달랑 들었다. 신발도 집에서 신는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었다.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려고 나왔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 뛰어든 듯한 갑자기 울컥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안 만나면 내 운명이 달라질 것 같은 영영 무언가 대단히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 것 같은 사랑의 묘약 중에는 때로 이런 유치함이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그의 어지러운 하숙방을 상상한다. 막 빠져나온 침대 혹은 개켜지지 않은 이부자리 당황하는 그의 표정 그러나 두 사람의 뜨거운 시선이 교차되는 순간 호흡이 멎으면서 둘이 엉켜서 나뒹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스톱이다. 몸 전체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버스를 탔다. 버스를 내렸다. 그의 동네 앞이었다. 현실은 늘 상상보다 참담하였다. 동네는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았다. 전철 공사를 하느라고 길이 파뒤집혀져 있었고 흙더미와 자갈, 둘러쳐져 있는 철책,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짜증스럽고 완전 실망이었다. 가로수는 먼지를 허옇게 뒤집어 쓰고 있었고 가게들은 문을 쳐닫고 있었다. 언젠가 밤, 딱 한 번 이 근처로 와서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포장마차들도 을씨년스럽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별건 천막 조가리를 덮어 쓰고 있을 뿐.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다. 전화번호뿐. 그의 집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사실. 나의 상상력은 그의 하숙집 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그의 방문 앞까지 가서 극적으로 품에 안긴다는 것이었는데 깨어졌다. 어림도 없는 것이다. 상상과 현실의 불화. 공중전화가 어디 있나? 공중전화를 찾아서 한참을 헤매고 구멍가게마다 들여다보며 몇 번을 물은 끝에야 겨우 부스를 찾아서 벨을 눌렀을 때에는 이미 한계치를 넘는 짜증이 뽀조로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네, 강영섭입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제 목소리 듣고도 모르시겠어요? 저 누구시죠?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틀려진다. 나는 이 말을 찡그린다. 박정선이에요. 아, 정선 씨? 그의 목소리. 크게 놀라긴 하지만 크게 반갑지는 않다. 나는 눈치가 빠르다. 저 요 앞에 와 있어요. 예, 뭐라고요? 영섭 씨 동네에 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로? 여기 볼 일이 있습니까? 일은 무슨 일이요? 영섭 씨 보고 싶어서 왔죠. 옆에 있으면 쥐어받고 싶게 울컥 우라가 치밀었다. 형광등. 집 앞까지 왔는데 잠깐 들어오란 말도 안 해요? 이 동네까지 왔는데도요? 나는 저도 몰래 성깔을 팩 부린다. 어디 있는데요? 제가 나갈게요. 여기요. 길 건너편에 베르사유 제과점이 있고요. 삼성전자 대리점이 그 옆에 있고요. 아, 제 뒤엔 슈퍼마켓이 보이네요. 한라 슈퍼마켓. 슈퍼마켓 옆이 과일점이고 세탁소도 있고요. 아이고 시끄러워. 제 말 잘 들려요? 여기 공사 현장이네요. 전화도 감히 뭐 이따위에요. 아, 알겠어요. 어딘지 알았다고요. 어딘지 알면 0.5초 내로 나오세요. 저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말이 끝나기 전에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맥이 쭉 빠졌다. 그가 만사를 제치고 정신없이 헐레벌떡 뛰어나와도 일이 될 듯 말 듯 할 것이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철양이 목을 빼고 둘러보아도 마땅히 가 있을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제과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삼성전자 대리점도 그렇고 세탁소에 가 있을 수도 없고 슈퍼마켓이 있었으나 그곳에 앉을 만한 의자가 있을 턱이 없다. 그는 쉽게 안 나타났다. 멍청한 그 남자는 공연의 이불을 개키고 쓸데없이 방 청소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청소검사라도 하려고 이 아침에 나타났나?
나는 길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다. 차들이 연신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고 공사장의 먼지와 소음도 여간 신경을 긁어놓는 게 아니었다. 공중전화 부스를 중심으로 사방 200m 거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 골목인가? 아니 저 골목인가? 아니면 길 건너에서 나타날까? 제기. 이러다간 해가 중천에 뜨고 말겠다. 아침나절의 상큼한 흥분은 흔적도 없이 쓰러져 버릴 테지. Where's the gang's house? It's next to the laundromat. It's across from the supermarket. It's between the bank and the restaurant. 막간을 이용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요즘 회사에서는 토익 공부가 대열풍이었다. 나 역시 기본적인 영어 회화 정도는 배우기로 작정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2시간짜리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내 용돈은 벅찬 수준이었다. 늘 최악으로 가난하다. 그리고 조금도 잘 되지 않는다. 영어 회화, 운전, 컴퓨터, 그 모든 것을 기본으로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나는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생각을 굳게 가진 어머니와 충돌하면서 살고 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정확히 28분이 지나서야 그가 나타났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날카로운 손톱으로 면상을 10십자로 긁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중무장을 하고 나타났다. 단단한 갑옷을 입고서. 내가 바란 것은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추리닝에 슬리퍼 정도 끌고 뛰어나오며 내 두 손을 반갑고 뜨겁게 잡아주는 것이었다. 이빨만 겨우 닦았어. 세수도 못했는데 나 우습지? 부스스한 머리를 손빗으로 빗어넘기며 씩 웃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녹아내리려고 했었다. 방이 엉망인데 괜찮겠어? 이렇게 말하며 쑥스러워한들 얼마나 신선해 보였으랴. 하지만 그는 완벽한 외출복 차림이었다. 감색 양복 바지에 카키색 셔츠는 맨 윗단추까지 채워서 손톱만한 빈틈도 없다. 여기엔 껴안길 푸근함도 따스한 여유도 없었고 악수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깨끗이 감고 무스를 발라 뒤로 넘긴 머리에 면도 자국이 냉정하게 푸르른 턱. 이 얼굴을 내가 좋아했단 말인가? 아니, 나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가 유능한 남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어디에 가서 그에게 안길까를 궁리했었다는 것을. 무슨 일입니까? 근처에 볼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목소리는 또다시 앙칼스럽다. 머쓱한 듯 그가 입을 다문다. 그는 딱딱한 표정, 딱딱한 자세로 나를 딱딱하게 바라보고 있다. 네가 먼저 입을 부드럽게 열지 않는 한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그가 머리 굴리는 소리, 두뇌가 회전하는 소리가 나에겐 들린다. 우두두둑, 기계인간, 로봇 같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말한다. 어디 가서 얘기 좀 했으면 해요. 어디 앉을 만한 데가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지. 다방 간판마다 다가가서 확인해 보곤 하였지만 아침 10시경에 문을 여는 부지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모두 이렇게 게으르게 장사를 해도 먹고 사나 보지. 나는 아무 것에나 심통이 나고 화가 난다. 불량 소녀처럼 나는 발밑에 돌멩이를 툭툭 걷어찼다. 이 동네는 가로공원 같은 것도 없어요? 한참 걸어가야 하는데. 그는 마땅치 않다는 듯이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한다. 그럼 좀 걸으면서 얘기해요. 나는 먼저 걷기 시작한다. 이렇게 잘 차려입은 신사 옆에 후줄근한 몰골의 여자가 같이 걸으니 정말이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라는 게 사무치게 느껴진다. 게다가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은 주위 환경, 도시의 삭막함, 더러움, 소란함, 그런 모든 단점이 낱낱이 드러난 거리를 우리 두 사람은 불만에 잔뜩 차서 입을 내밀고 걷는다. 그는 도대체 말이 없다. 뭘 그렇게 궁리할 게 많다고, 뭘 그렇게 잃을 게 많다고.
그의 갑옷이 내 옆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낸다. 나는 서서히 기진맥진해 간다. 이제 기대는 사라졌다. 바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포자기에서 말하기 시작한다. 전 말이에요. 일본에서 돌아온 뒤 다시 영섭 씨를 만났을 때 우리 사이가 예사로운 관계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뭐랄까요? 친구라기에 너무나 밀착된 감정이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멍하니 그리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막상 만나보면 또 뭔가 어색한 거예요. 애인이라기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괜히 서먹거리고 그래서 아닌가 보다 싶으면 영섭 씨는 다시 슬그머니 다가와서 다정하게 굴고 암튼 영섭 씨 만난 뒤론 누가 영화 구경을 가자고 해도 죄 짓는 기분 비슷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나는 다른 남자랑 영화 구경도 안 가고 차 마시러 다방에도 안 가고 물론 드라이브도 못 하겠고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데 제 감정은 이런데 영섭 씨는 어떤가 하고요. 나는 이렇게 쏟아놓는 내 감정이 쓰레기처럼 하찮게 취급되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짜증이 울컥 났다. 나로서는 춘향이처럼 굴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래도 그는 가만히 있었다. 그의 몸도 여전히 딱딱하다. 그런 것이 공기로 전해졌다. 슬며시 손이라도 꼭 잡아줄 것을 내심 기대하였지만 다른 말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듯이 그러면 나는 그의 어깨에 내 무겁기만 한 골칫덩어리 머리를 기댈 테지만 나는 나도 몰래 한숨을 내쉰다. 그냥 그랬나 봐요. 오늘 아침 잠을 깨면서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는 미안해요.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저는 흐리멍텅하게 지내는 것은 싫었나 봐요. 그래도 그는 한참 동안 머리 굴리는 소리를 낸다. 무슨 계산할 게 그렇게 많다고. 참, 나는 갑자기 그가 딱하고 불쌍해진다. 뭘 쥐고 있는지, 손해를 덜 보려고 무진 애쓰는 그의 모습이, 그 철저한 몸부림이 안타까웠다. 우리 사이의 성적인, 뭐 그런 것으론 부담 갖지 마세요. 그게 짐이 되었다면요. 제가 듣기로 가정적인 어떤 문제가 뭐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펄쩍 뛰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속으로 픽 웃었다. 나를 돌아보는 그의 눈초리에도 경멸이 지나간다. 내가 집을 나와 있는 사실은 자유롭게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형들과 엄마들 사이의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죠. 더더구나 정선 씨가 알려고들 문제는 더욱 아니고요. 엄마들. 나도 처음으로 그에게 조소를 보낸다. 꽤 잘난 척하더니. 나는 그를 흘겨보았다. 별 수도 없는 일에 발목 잡혀 흥분하다니. 나는 내친김이다. 그렇다면 다른 여자가 있으시군요. 어떤 냄새를 맡았던가. 아니다. 그냥 넘겨짚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그의 눈꼬리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다. 넘겨짚은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을 때의 곤혹스러움. 나는 정말 당황한다. 정선 씨는 저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럼 지금까지는 왜?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지며 깨달음이 왔다. 저울 한쪽에 두 여자가 놓여있는데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겁다. 그 가벼운 쪽이 바로 나다. 무거운 쪽은 그가 발목 잡혀있는 가정적인 문제로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는 탓일 테고. 목이 깔깔해져 왔다. 가로공원 앞까지 왔다. 녹음이 짙은 나무들 아래 벤치들이 놓여있었고 아직은 비어있었다. 나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앉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안다. 모든 여행에 끝이 있듯이 모든 연애에도 끝이 있다면 하필 어수선한 한길에서
너무 무드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의 양다리 작전은 실패했고 나의 똑부러지는 성격도 이를 서둘러 실패로 종결짓는다. 지금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세요? 그걸 대답해야 합니까? 그는 신경질을 내고 있었다. 신경질을 내야 하는 것은 이쪽인데도 그는 원인 제공한 내 쪽에 화를 낸다. 아, 저기 택시 왔네요. 타고 가세요. 우리들이 길거리에서 서성거리자 빈 택시가 슬그머니 미끄러져 와서 멎는다. 빈 택시가 눈앞에 있었으므로 나는 그를 구겨서라도 밀어놓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멍청한 남자는 밀리는 대로 밀려서 택시에 올라탄다. 나는 문을 꽝 닫아주며 손을 흔들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말했다. 그는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그랬으므로 내 말에 그는 여전히 뚱해 있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주위가 적막강산인 듯 조용하다. 그럴 리가 있는가? 이 시끄러운 도시가 순식간에 조용하게 가라앉을 리가 없는데 주위가 사막으로 돌변한 듯이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 자신도 마치 유령으로 변해버린 것 같다. 유령이라면 몸이 없을 터인데 나는 무겁디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가로공원 안으로 들어가 벤치 위에 내 몸을 부려놓는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치사할 정도로 막막하다. 콱 죽어버릴까? 너무 어이가 없다. 죽고 싶을 만큼 그를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다. 열애했다는 기억이 아쉽게도 없다. 열애해서 광분하고 칼부림이라도 치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앉아있는다.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오르고 바람도 까슬하게 피부에 닿는다. 나는 뭉툭해진 운동화 앞머리로 발밑의 흙을 둥그렇게 파뒤집고 있다. 두더지처럼. 그래, 두더지라도 된다면 땅 밑으로 파고들 텐데. 사람들이 슬슬 나타난다. 아침을 해먹고 나온 것인지 유모차를 끌고 젊은 여인이 나타난다. 예비군복의 실업자 타입의 남자도 언제 나타난 것인지 저쪽 나무 아래에 벌렁 누워있다. 노인이 한 사람 또 나타난다. 그 노인은 아주 멀리 있는데도 이상하게 썩는 냄새를 풍긴다. 나는 목이 마르다. 목이 소금기로 버석거리는 것처럼 따갑다. 그러자 언제부터인가 몹시 목이 말랐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디 구멍가게가 없나 두리번거린다. 다행히 구멍가게는 가까이에 있었다. 마음은 벌써 구멍가게에 가있지만 몸은 천천히 다가간다. 나는 가게로 들어가 캔콜라를 따서 그 자리에 선 채 꿀꺽꿀꺽 마신다. 주인은 가게에 딸린 방문을 열어놓은 채여서 TV 화면이 보였다. 나는 무심히 본다. 아나운서가 다소 흥분기를 담은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한강 인도교가 보였다. 벌써 2시간 전부터 웬 여자가 5번째 교각 위로 올라가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때 아니게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일요일 아침에 한강 다리 위에서. 미쳤나 보다. 죽으려면 곱게 죽지. 보고 있던 주인 여자가 비웃음을 띤 채 중얼거렸다. 아, 조금 더 동정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주인 여자를 흘끗 돌아보았다. 주인 여자는 차가운 냉소를 띤 채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한다. 집으로 가서 우선 청소와 설거지를 해놓고 그 다음 샤워를 하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고 비디오를 서너 개 빌려보고 그리고 푹푹 자야지 하고 생각한다. 모든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잘 돌아간다. 달라질 게 없지 뭐.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나 살펴가면서 걷는데 또 빈 택시가 왔다. 오늘따라 빈 택시가 풍년이 들었나? 나는 택시를 탄다. 어디로 가느냐고 기사가 물었다. 제1 한강교요. 예? 기사 아저씨가 놀란 기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거긴 막혔을 텐데. 웬 여자가 2시간 전부터 한강 교각 위에 올라가서 소동을 벌이는 중이랍니다. 들어가는 노선은 막혔어요. 나오는 노선은 뚫렸지만. 아는 아줌마거든요. 아하,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는 길입니까? 이거 빨리 가야겠구먼. 기사가 갑자기 호기심을 와락 드러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그의 얼굴을 번들거리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면 자살이라거나 살인이라거나 실연이라거나 이혼 따위를 엄청 흥미진진해한다. 싸움 구경조차도 지독하게 벌어지기를 기대한다. 제기랄, 내 일만 아니라면. 차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속력을 내고 크랙슨을 빵빵 울리면서 시내 항복판을 맹렬히 질주해간다. 요리조리 정신없이 달리면서도 질문까지 던진다. 아가씨, 그 아줌마가 엄마예요? 아가씨가 딸인가요? 그렇죠?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 거죠? 거 진짜 죽을 사람은 그런 곳에 올라가지도 않는다는데요? 참, 거기서 소동 벌여도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던데 최장 29일은 구류래요. 정상 참작이 잘 돼야 할 텐데. 사이렌이 없는 게 마냥 억울한 듯이 겁없이 내달려서 차는 순식간에 한강 인도교에 척 닿았다. 간이 오그라들 만치 빠른 속도였다. 택시는 차들에 막혀서 세 번째 교각쯤에서 멎었다. 경찰 100차가 와 있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둘러서서 이제는 다소 맥 빠진 듯 위를 올려다보았으며 하행하는 차들도 속도를 늦춰 구경을 하며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조소와 지루함을 본다. 비웃음. 심각하지 않은. 그런데 정말 심각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는데 장난으로 저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 여자는 까만 옷을 입고 교각 위에 앙상하게 서 있었다. 멀리 보이는데도 얼굴이 검붉고 가난해 찌들어 보이는 형상이었다. 여자는 세파에 찌들고 찌들어 아무런 겁도 두려움도 없이 두 팔을 휘저으며 나일론 줄보다 쇠심 줄보다 질기게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고 젊은 순경 한 사람이 1미터쯤 떨어져서 객관적이고 논리에 입각한 설득을 펴느라 없는 언변에 땀을 빼고 있었다. 그 아래에도 경찰이 두 사람 더 있었고 마늘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러 사람들이 커다란 천막청 같은 것을 펼쳐들고 있었다. 내가 내리자 운전기사는 여전히 호기심을 빛내며 내가 경찰에게로 허둥지둥 달려갈 것을 기대하였지만 나는 천천히 구경하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들었을 뿐이었다. 예상외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그 여자를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듯 했고 대부분은 약간의 호기심이 채워지면 괜히 흉을 보면서 서둘러 자기 볼일을 보려고 떠나갔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로 온 것일까? 어떤 사람이 이런 곳에서 자살을 연기하는 것인지 보고 싶었던 것일까? 차마 죽을 수는 없고 죽고 싶게 삶이 징글징글한 사람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려고? 나는 어느 틈에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여섯 번째 교각이 있는 난간에 기대어 섰다. 내 바로 옆에는 좌우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마치 진공 상태처럼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강이 출렁출렁하였다. 꽉 차 보였고 그들먹해서 포만감과 만족감에 넘쳐 보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저곳에 안기고 싶어. 사람들이 모두 교각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떨어진다면 여기에서 강물로 풍덩 뛰어준다면 성공하리라. 그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진짜 자살이 되고 말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 아주 잽싼 사람이 있어서 휴대하고 있던 비디오에 찍히게 되고 TV 뉴스 시간에 내가 떨어지는 장면이 전국적으로 생생하게 방영이 될지도 모른다. 이력 유명해지면서 내가 살아온 짧고 불쌍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생애가 집중 조명이 되면서 우리 집 환경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혹시 모르지? 엄마에게
연구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상호에게는 대학 진학 시 4년 전액 등록금을 대주겠다는 독지가가 나타날지도. 그런데 영섭 씨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반대로 엉뚱한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지 않을까? 실연의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오해를 품을 수 있겠지. 그건 넌센스이다. 코미디라고.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나도 내가 예쁠 거야. 그냥 내 자살에 아무런 이유를 붙이지 말았으면, 제발 과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떨어지고 싶다. 이 다리 위에서. 시원스럽고 홀가분하게 몇 시간에 걸친 저 지겨운 소동을 벌이는 아줌마의 징그러운 삶을 대신해서. 나는 위에 걸치고 있던 스웨터를 벗어서 강물 위로 들고 있다가 놓쳤다. 그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나더니 순경이 한 사람 얼굴이 벌겋게 되어 내게다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여봐요, 그건 뭐하는 거요? 거기서 뭘 해요? 나는 빙긋 웃었다. 아, 좋은 아침이네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소설에서 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설은 니체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건너는 것도 위험하고, 도상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도 위험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은 그것이 다리이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의 한 구절인데요. 이 말은 인간은 끊임없이 선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멈추면 곧 죽음이요. 뒤를 돌아다 보는 것도 죽음이니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자신을 옥죄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지루하고 답답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주인공이 개를 부어서 만든 돈으로 일본 여행을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여행하는 동안 100만 원씩이나 쓰면서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딸에게 몹시도 섭섭한 티를 냅니다. 그 돈으로 새 세탁기를 사면 좀 좋아 하면서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어머니의 말에 좀 더 기울어서 돈을 여행에 다 써버린 딸이 좀 심했네 했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아, 딸이 그럴만했네 하고 저희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했겠다 싶은 거죠.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더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소녀가장 아닌 소녀가장이 되어버린 딸은 그러나 집안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딸을 돈 벌어다 줘야만 하는 돈벌이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선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런 점이 딸로선 너무나 섭섭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 늘 불안했던 거고요.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삶이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된 데 대해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어머니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딸을 아들에 비해서도 막대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사정이고 보니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길은 그녀가 생각하기에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주인공이 그곳을 탈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선자리를 나갔는데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더라도 이 남자하고는 절대 아니다 싶었죠.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라서 싫었다나요? 네,
외모만 비슷했던가 봅니다. 그럼 자신이 그래도 마음에 두고 있는 영섭이란 남자는 어떨까? 이 남자는 아예 정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선이가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남자에게 어필을 해보지만 영섭은 딴 여자가 있는지 정선에게 눈길도 주지 않더군요. 결혼을 해서라도 이 개미지옥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나려던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 정말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한강다리 위에선 여자처럼 한강물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순간 정선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은 어쩌면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쏙 빠져주는 곳 외엔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근처에 있었던 어떤 순경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빙긋이 웃죠. 이 웃음이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자조적인 웃음일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현실 속에 자신을 각성하는 것은 아닐지 그 의미는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의 생각은 정선의 이 웃음은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어떤 깨달음이 아니었을까요? 니체의 말처럼 멈추지 말고 나의 길을 계속 가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꾸는 자에겐 길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꿈꾸지 않는 자에겐 길은 자신을 어둠 속에 묻어둘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꿈꾸며 살아야 할 이유이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덕희 작가의 단편소설 다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